전주에 사는 한 30대 남성. 신체 장애가 있어서 목발이 없으면 걷지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직장 생활을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은 홀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웬 남성들에게 시비가 걸렸는데요. 급기야 전치 7주의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 가해자들, 알고 보니 고등학생이었는데요. 남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이날의 사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저희가 실제 이 피해자와 접촉이 됐습니다. 예, 아 일단 좀 그 사진을 보니까 많이 안 좋은 상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신데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하죠. 네, 일단 피해자는 30대 남성인데요. 목발이 없으면 걷지 못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그 전주에서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5일에 그 제보자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삶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피해자는 친한 후배의 뭐 고민 상담을 좀 해준 뒤에 아주 늦게 새벽 4시쯤에 혼자서 중식당 하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식당 통유리 창으로 돼 있는 곳이었는데 그러다가 무심코 창밖을 봤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서 있던 한 남성이랑 눈이 마주칩니다. 그런데 이 길에 서 있던 남성이 피해자를 향해서 밖으로 나오라는 듯이 손짓을 했고요. 예. 이 둘은 일면식도 없던 상황입니다. 지금 네, 지금 나가는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이 식당 안 CCTV 보면요. 피해자가 당황해서 뭐 저요라고 묻는 듯한 뜻의 어떤 손짓을 하는 모습도 예. 잡혀 있습니다. 이 피해자는 뭐 나한테 뭐 볼일 있나 싶어서 목발을 짚은 채로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 밖으로 나가는 순간 7, 8명 정도 되는 무리가 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욕설과 함께 위협을 시작합니다. 술집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냥 짬뽕집이었는데 피해자가 갓 나온 음식을 채 한 숟갈도 뜨기 전에 창 밖에서 한 남성이 야, 너 좀 나와봐. 막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사커킥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낸 남성, 그의 일행까지 합류한 뒤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 공격했는데요.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밥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누가 이렇게 나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다짜고짜 왜 쳐다보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이제 거시더라고요. 주먹으로 맞고 쓰러졌는데 발로 또 턱을 맞아서 턱뼈가 이제 양쪽에 다 골절이 됐는데 한쪽이 이제 많이 턱뼈가 좀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거 수술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턱도 금이 가고 또 살이 찢어져서 꿰매고 이빨도 지금 송곳니가 부러져가지고 송곳니 치료하고 있고 저희가 너무 사진이 그냥 피멍이 너무 잔뜩 있어서 저희가 일부러 좀 흑백으로 저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행한 이유가 쳐다봐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CCTV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분이 이제 음식을 이제 기다리면서 그냥 휴대전화 만지작거리는 게 전부였는데 아마도 그냥 시비를 걸려고 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이제 가해자가 불러냈잖아요. 그런데 왜 쳐다보냐. 저요? 그러면서 네, 어? 7명이나 8명 정도 되는 가해자 무리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요. 또 심지어 그중에 3명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갔던 그런 손님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안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갑자기 목발을 짚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목발을 짚은 피해자를 밀치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던 또 다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이 넘어졌는데 아까 우리 사커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정말 몸을 틀어서 턱을 발로 가격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피해자분이 의식을 잃었고요. 시민의 신고로 나중에 결국 병원에 이송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른바 사커킥 같은 게 막 얼굴로 날아가면 영화 드라마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게 실제 상황에서 저러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네, 정말 생명이 위험할 뻔한 그런 치명타가 됐어요. 지금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정말 이 아래 양쪽 턱 관절 다 결절됐고요. 치아도 여러 개 부러지고 뭐 살도 다 찢기고 그래서 전주 7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맨 처음에 목발 짚고 나가시잖아요. 네. 이 목발을 짚고 나가는 장애가 있는 분한테 1대8로 둘러싸고 이런 사커킥을 날렸다니 아 너무 저는 흉악
악범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근데 오늘 이 제보하신 분이 지금 안타깝게도 또 혈관종이라는 또 지병이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지혈이 되지 않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하신 후에도 또 여러 번 쇼크가 오셔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정말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신 거죠. 지금 뭐 수술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신경이 돌아오지 않고 부정교합으로 지금 뭐 음식도 잘 못 드시고 이제 주무실 때도 계속 침이 흐르고 이렇게 아이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자, 두 명이 7~8명의 가해자 무리 그중에 두 명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을 자 전과 후에 자 얼굴 형태가 저렇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항상 나오는 전가의 보도 쌍방 폭행 자 쌍방 폭행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두 사람이 저쪽에서 뭐 이렇게 폭행을 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거기 접수가 됐던 걸로 보이고요. 경찰이 좀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폭행죄를 쌍방했다면 신고를 받습니다. 뭐 그런 건 있었어요. 방어하는 차원에서 머리로 이렇게 좀 들이받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7~8명이 있었고 가해자 2명이 아주 강력하게 폭행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걸 쌍방 폭행으로 입건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또 가해자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욕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다, 폭행을 행사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말이 안 된다. 지금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도 있었고요. 피해자 자체가 좀 움직일 수 없는 목발 같은 거 하고 그런 것도 보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장애인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을 가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쌍방 폭행 부부분은 일단은 기소유예 내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긴 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입건까지 된 부분은 조금 더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사법체계는 그냥 고소하고 그냥 신고하면 다 쌍방폭행 입건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장애 3급 복지카드 피해자분의 저 복지카드 지금 사진도 나가는데 저 가해자 녀석들 아주 동네에서 유명한 놈들이라고요. 네, 일단 저 두 명은요. 한 살 차이고 동네 형동생 차인데 그 피해자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기피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피해자를 처음 가게 밖으로 불러낸 사람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미 동종전과로 소년보호 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말씀드린 사커킥을 날린 가해자는요. 당시 기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이 피해자 사건에 대해서 재판받는 도중에 지난 4월 이었는데 동네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가 된 바도 있습니다. 자, 이 항상 저희가 이 얘기도 하는데 기습 공탁, 공탁 딱 걸어놓고 네. 500만 원. 그렇죠. 공탁을 지금 걸어놓고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했지만 이 공탁이라는 거는 형사 공탁이라는 거는 형사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했는데 받지 않아서 그냥 법원에 번제 공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피해자는 상당한 지금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뭐 치료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지금 뭐 부정교합 같은 것도 있다고 하죠. 이거 말고도 간병비 같은 것도 나왔고 원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급여 손실도 있고 안면 교정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양악 수술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경제 활동도 중단됐기 때문에 최소 수천만 원 지금 경제적 지금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공탁금하고 별개로 민사에서는 이거 소송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이 공탁이 받아들이는지 뭐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재판부는 한 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 명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 짓을 했는데도 집행유예를 받은 가해자가 있어요. 그 와중에 또 이 어린 가해자들은 또 항소까지 했네요. 그러니까 징역 1년의 실형. 재판부에서는 아유 그래도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피해자의 삶은 그냥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아주 요원하죠. 뭐 지금 공탁 500만 원, 뭐 2천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단 재산 피해만 치료비만 해도 거의 1억 가까이 들 상황인데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는데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준다고요? 아무리 가해자가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들이 반성을 하고 나와서 아 앞으로 안 그래야지 할까요? 오히려 더 강력한 범죄자로 나설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시점보다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형량은 확실히 더 올려서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형량은 선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저 정도 상해를 입으셨다면 피해자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생 항로가 완전히 틀어지게 될 겁니다. 원래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형량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